제19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장수를 의미하는 가래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가래떡대이기도 한데요. 오늘 밤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 북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충청 남부 내륙, 제주도 산간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온 후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13일에는 일명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충청 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내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높지만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 7도, 최고 9도입니다. 서해상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오전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대부분의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진도 여역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